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New 컴포지션 클릭하고 프리셋에서는 HD 1920-1080-2997 선택하고 OK에서 컴포지션을 생성해 주시고요. 솔리드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New 솔리드 선택하시고요. 위드와 하이에 각각 500씩 입력해서 정사각형의 솔리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다시 OK에서 정사각형의 솔리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정사각형 크기와 동일한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솔리드 크기와 동일한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마스크에 스트로크 효과를 적용해서 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스트로크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제너레이트에 있는 스트로크 효과를 레이어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고요. 페인트 스타일 목록에서는 온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면 띨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수치를 증가시켜서 선의 두께를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16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컬랩스 트랜스포메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찍어주시고요. 육각형을 클릭해서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브러쉬 사이즈를 증감시켜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 8로 가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하단에서 액티브 카메라 목록에서는 커스텀 뷰 1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중심축을 도형의 왼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팬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해서 중심축을 도형의 왼쪽 면으로 이동해 줍니다. 툴박스에서 스냅핑을 클릭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형과 도형이 맞닿은 부분이 스냅이 되게 됩니다. 즉 달라붙게 됩니다.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요.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트랜스폼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 주도록 할게요. Y 로테이션 수치에 마이너스 90을 입력해 주세요. 1번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복제를 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복제된 사각형의 센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이제 이 사각형을 복제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 주시고요. 역시 센터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육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성된 레이어를 모두 프리콤포스 하겠습니다.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쉬프트키 누른 채로 4번 레이어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하고 프리콤포스 선택하고 OK 해줍니다. 프리콤포스 레이어도 육각형을 클릭해서 3D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역시 컬랩스 트랜스포메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햇님을 찍어줍니다. 컴포지션 하단의 커스텀 뷰 목록을 클릭하고 기본값인 액티브 카메라 디폴트를 선택해서 되돌아가 주시고요. 이제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주시고요. 트랜스폼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주시고요. Y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하고 2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2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Y 로테이션에 마이너스 360을 입력하겠습니다. X축 로테이션도 주도록 할게요. 2초에서 X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하시고요. 4초로 가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4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X 로테이션에는 양수 360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F9키를 눌러서 이시이시를 주도록 합니다.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센터를 기준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중심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툴박스에서 팬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냅핑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고요. 중심축을 드래그해서 도형의 센터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까요? 중심축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재생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